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봄은 예. 오죠. 아,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에 빼앗긴 이 맞아요. 들이긴 하지만 네, 봄이 왔습니다. 빼앗겨버렸어요. 중국한테 빼앗겼어요.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봄은 왔는데 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정말 그러네요.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게 이렇게 안 반갑게 된 것도 거의 뭐 작년쯤부터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다 미세먼지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부의 어떤 좀 뭐랄까 역할도 점점점 맞아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국가적인 좀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맞아요. 바람을 갖고 저희는 오늘 클래식 기타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클래식 기타 리뷰 하겠습니다. 그렇죠. 멋진데? 예. 무슨 네,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 리뷰 할 거예요. 네. 자, 야마하의 GC32 LR100 엘러먼트 액티브 VTC 네, N 픽업이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이게 3724,000원을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2532,000원입니다. 사실 클래식 기타 치고 싼 가격대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식 기타를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더 높은 가격대에 익숙하시겠지만 보급형에서는 그렇죠. 보통 나일론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나일론이 위주가 아닌 분들은 나일론 서브로 썼을 때 100만원 넘는 악기 쓰기가 사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253만원에 어쨌든 좀 하이엔드급에 속하는 그런 클래식 기타입니다. Made in Japan, 전장 100cm, 무게 1.81kg, 두께 98mm, 굽 7프렛 뒷둘레가 85mm고요. 그 다음에 쉐입은 야마하의 CG 쉐입, 클래식 기타, 클래시컬 클래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프루스, 솔리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상판이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솔리드 로즈우드, 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4개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네요. 헤드머신에는 골드 YTM81 모델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하얀색 네, 그 자일리톨 네. 자일리톨 스타일 보캔디래요. 보캔디래 그 색이 아니잖아. 네, 그 색이 아니죠. 네. 자일리톨 스타일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넛 52mm 클래시컬 클래식의 전형적인 딱 너트넙이죠. 그렇죠. 지판 에보니의 지판 공률은 플랫. 이게 우리가 항상 그 일반적인 어쿠스틱 보다가 이거 보면은 플랫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플랫이 아니고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아, 거의 약간 오목하게 파여 있는 것 같은 그게 플랫입니다. 스케일 길이 650mm 야마하 스탠다드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LR100 엘러먼트 액티브 VTC-N 클래식 전용 픽업입니다. 인디안 로즈도 브릿지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네, 모니터 해볼까요? 사운드 보겠습니다. 클래식 이외의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NTX, NCX 다 쳐봤지만 NTX는 이제 약간 우물질 소리 나는 너무 과하게 개량된 사운드가 맞아요. 좀 섞여 있고 NCX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느낌의 사운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클래시컬 클래식으로 왔을 때 확실하게 사운드가 그런 빈티지 지향이냐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쪽으로 와도 기본적으로 야마 성향이 좀 묻어있긴 합니다. 좋은데요? 네, 좋아요. 이게 왜 좋게 느껴지냐면은 명음씨의 그런 사운드적인 그 취향이 있잖아요. 그 취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야마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띵동. 네, 사실 우리가 그 정말 클래식 기타의 브랜드들 그런 전문 브랜드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하이엔드 뭐 공방 클래식 기타 이런 것들 보면 그 느낌하고 많이 다르죠. 그 엄청나게 그 어떻게 보면 어둡다고 얘기해야 네, 될 네. 만한 색채감의 그 중저음의 영역대가 맞아요. 이만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야마하는 여기가 그렇게 없어요. 훨씬 밝아요. 네. 더 약간 대중적이다? 맞아요. 보급형이다? 네. 느낌이 좀 더 네. 야마하의 그런 뭐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들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브랜드들에 비교해갖고 이 중저음대를 이렇게 정리해놓은 깔끔함 같은 게 확실히 좀 그런 명음씨 취향에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래시컬 클래식이지만 그렇게 빈티지한 사운드가 나지 않는 GC32S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연결하니까 오히려 깊이감이 좀 더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네.
간단하게 솔로 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어떤 느낌이 딱 감 오시죠? 선명하고 알알이 살아있고 밝고 스프루스의 프리즘까지 정해져갖고 촥 뻗어나가는, 네, 뻗어나가는 그 느낌의 맞아요. 네, 사운드 굉장히 개량된 형태의 클래시컬 맞아요. 사운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래식이지만 네. 네. 사운드는 조금 밝은 네, 조금 맞아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그렇습니다. 그 야마하에서 아무리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티지 성향의 어두운 느낌까지는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웬만하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그런 사운드 내주는 GC32S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네튜닝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도 우리가 네튜닝 좀 들어봐라고 얘기하니까 곡 제목이 이제 그렇습니다. 순간 튜닝으로 나왔어. 네튜닝 좀 들어봐. 네, 튜닝 체크용 노래죠. 이게 하이엔드가 정말 하이엔드로서의 피치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네튜닝 좀 들어봐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아, 네, 내 피치 좀 들어봐.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은 피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운드 역시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된 그런 느낌으로 모니터 잘 해봤습니다. 네, 내 피치 좀 들어봐, 내 튜닝 좀 들어봐. 네, 잘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를 평드릴게요. 662화입니다. 콜링스의 OM2HT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명음 씨가 그때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흙 밟고 산길 걷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 닉네임 또 처음 보는 분이에요. 올랜도 볼륨 노브. 올랜도 볼륨 노브. 네, 흙을 밟으며 산길을 걷고 싶으신 명음 씨께 예비군 훈련을 추천드립니다. 어떡하죠? 저 예비군 끝났어요. 민방위도 다 끝나가지 않아요? 시끄러워요. 민방위 얼마 안 남았어요. 너도 똑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한 줄평 어떻게 주셨냐면은 Call the Nature, Call the Nation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아마 Call of the Nature, Call of the Nation 이렇게 네,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연의 부름, 국가의 부름 이런 느낌이죠. 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네, 흙을 밟으며 산길을 걷고 싶으면 그런 싶었던 명음 씨의 어떤 욕구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대안을 주신 올랜도 볼륨 노브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음 씨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네, 야마하 클래식 기타는 조금 더 밝은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야마하가 생각하고 있는 대중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 클래시컬 클래식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파퓰러하게 네. 네, 들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야마하가 생각하는 대중화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취향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기타인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클래시컬 클래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타 브랜드의 클래시컬 클래식과는 좀 궤가 다른 그렇죠. 네. 클래시컬 모던 클래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클래시컬 클래식은 아니지.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클래시컬 빈티지 클래식 아니고 클래시컬 모던 클래식. 그렇죠. 네.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야마하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88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 그냥 야마에서 뭐 할 만큼 했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네. 예상 가능한 점수. 네, 예상 가능한 점수. 야마하에서 무언가 약간 아쉽다 했을 때 이제 7점대가 나오죠. 그렇죠. 뭐 이 정도면 근데 거의 괜찮다. 안 나와요. 네, 잘 안 나와요. 네. 네, 253만 2천 원에 GC32S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가 탁 떨어집니다. 거의 10분의 1 가까이 31만 1천 원. 이게 GC12MS. 네. 이거는 이제 클래식 기타인 것 같은데. 맞아요. GC가 이게. 네, 하여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CG122MS로 가격대 확 다운시켜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